아 뭐야 아르누나니 아이고 무침되게 고맙습니다. 아 예 몸 괜찮아졌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니도 니가 초 관리 못하고 아파서 방송 못한 거 우리가 서운해해도 되는 거네. 아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WBC는 다 중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WBC는 싹 다 중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월드컵처럼 모든 나라 중계하는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거밖에 안 볼 거잖아. 여러분들 맞잖아. 여러분들 어차피 한국 거밖에 안 볼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약간 아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거는 나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거는 미국 대 일본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오타니 나오는 거는 다 중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야 크로우 형님 리세 형님 아 무친데기 고맙습니다. 이도 형님 또 15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보리몽드님 또 5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WBC 중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도미니카도 엔트리 존나 세지 않나? 도미니카 애들이 다 어차피 MLB 있는 애들 아닌가? 맞지? 그래 아니 나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야자랄은 근데 야자랄의 기준이 솔직히 말해서 뭐 용어 알면 야자랄이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야자랄이긴 해요. 왜냐면 최근에 선수들을 다 모르는 거지 싹 다 압니다. 아이구야 다다니 아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선수들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관심이 없는데. 아 정민님 300개 고맙습니다. 요즘 선수들을 공부해와라. 근데 왜 중계하냐? 조까 씨발 뭘 중계를 해. 뭔 개같은 뭐 공부를 해 씨. 존나 못하는데 왜 공부해 씨. 나와봐 하면 아 설설이 오랜만이네. 안녕하십니까 아이 설설이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며칠 만이야 설설이? 아 무려 2주 만입니다 이든님. 하 그 정도는 아닌데? 2주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기분 탓쪽은 첨가. 아 그래? 아 너무 오랜만이네. 이건 뭐냐? 이 뭐야 이게? 아 이게 패치된 거야? 아 이게 패치된 거구나. 그래 이게 그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잡았다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수집을 했다는 거야? 이런 걸 수집하실 수 있다. 어? 이거만 수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거는. 그 뒷장도 있습니다. 아 뒷장도 있어? 뒷장은 어떻게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많아? 네네. 아 포켓몬 노감이네? 아 뭐 메기도 있어? 아 더 있다고요? 이거보다 더 있어? 설사? 여기 표시 안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네. 와, 씨. 아니 그러면 이거 애들이 다 잡았겠네? 다 잡았습니다. 뭐라고? 거의 다 잡아놨습니다. 대박이네. 와, 씨. 아 그래? 거의 못 잡았다는데? 너 솔직히 모르지? 저는 모험을 한번 떠났다가 한 마리 동물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제가 목숨을 잃고 와가지고
맞아? 잠깐만. 네. 건축 때문에 한 세트 가져갑니다. 처음에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누가 다 이렇게 다 정리해놨네. 어? 누가 정리해놨냐 이거? 그것도 잘 모르는데 아마 잠결 언니지 않을까. 어? 아 맞다. 야 오성한테 돈 갚았어? 네 갚았습니다. 아 맞다. 일단 가서 다 얘기하자. 잠시만. 네네. 이건 뭐야? 이거는... 아 내가 이때부터 아직... 내가 이때부터 안 들어왔구나. 네 맞습니다. 와 아니 잠시만 이거 뭐야 이. 이게 뭐야? 2월 21일. 이거는 이제 회장님께서 납득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마. 네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아니, 저기 그, 저거, 떼, 저거. 나 집에 저 빨간 딱지 붙어져 있는 거, 저 PTSD 있으니까 떼. 아, 네네. 뭐야? 회장님 안녕하세요. 너 뭐냐 모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바퀴벌레 모자입니다. 이건 독수리. 뭐야 이거? 뭐 새로운 아이템이 이거... 생겼어? 핵인사템입니다. 뭐야?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최우람 씨 반갑습니다. 아니 뭐 들리는 소문에 뭐 롤 뭐 하신다고. 뭘요? 아니 무슨 갑자기 롤 뭐 멸망전 나가신다고.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자꾸 이렇게 버릴 거예요? 뭘 버려요 갑자기. 아니 제가 롤 멸망전 나가는 게 왜 버리는 겁니까? 아니 제가 할 자리가 누가 봐도 없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 아니 내일 그거나 신청하세요. 뭐요? 내일 저기 그 뭐야 아부실고 당신 상태로도 그 캐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 뭐 있습니까 내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또 다른 의미 아니오라 그 WBC는 그 예정대로 가는 거죠? WBC 같이 중계하자니까. 아니 그리고 우람 씨. 야. 저기 그 로나청 아니에요? 예, 저 정부원입니다. 공무원이야. 아 공무원 아 일로 와봐요. 인사 안 해? 일로 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아니 야 그 붙여봐.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는 예. 저희가 그 당신이 내세요 뭐, 아시겠죠? 제가 왜 내면 저 공무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뭐 제가 낼까요? 아 그 당신이 내야죠. 내가 공무원이 벌금을 왜 냅니까 이거는. 예. 저희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 네. 저게 이 어떻게 보면 아예 못 내겠는데요? 아니 뭐 말가 아니 뭐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뭐 벌금을 내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뭐 아니 저 보면 뭐 나는 연보성을 빗대 여보성으로 칭하여 서버장이 심각한 정식 충격을 받아 간통 라이크 로나 땅을 시금을 전태 저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예? 뭐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아니 저게 아니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런 식으로 뭐 그 벌금을 이상하게 뭐 장난식으로 때리면 이게 권위가 무너져요. 예? 맞지. 아니 뭐 근데 이거 아 저기 죄송한데 담당자가 보니까 저희 그 부서가 아니고 안견님이 남긴 거네. 아 왜요? 견 누나 퇴사했어요? 아 이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저희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도 예.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 제가 지금 이번에 제가 물갈이 되면서 저희도 좀 말이 많아요. 제가 없는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네요. 예. 회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저희도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장관직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아니 그, 예. 봉준 씨 근데 예. 저도 이제 나란 일 하다 보면 예. 왔다 갔다 그 유류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거 250만 원이나 너무 세네. 그러니까 아니 됐고 안 낼 거고 일단 저기 그 예? 뭐요? 예? 안 낼 거고 안 낸다고 하시면 좀 그렇고 제가 좀 얘기를 잘해 볼 테니까 아 이거 왜 그래요 김봉준 씨 그 저희 아니 안 낸다니까?
그러니까 안 내게 할 수는 있는데요. 아니 안 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낸다고요. 근데 안 내시면 아니 그러니까 안 낸다고. 그러니까 안 낼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거 뭐야. 아니 내가 아플 때 나 그 뭐야 단톡에서 아 머리 아파가지고 안 그래도 죽겠는데 단톡 존나 올려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진짜 욕적으려다가 참았는데 그거 뭐야? 어? 저는 죄송하지만 그 단톡에 제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뭔데 그 저기 뭐 저 그 뭐야 그 뭐 세금을 뭐 내라고 막 계속 뭐 뭐라 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저 죄송한데 저는 오성그룹 담당이어가지고 아 저희 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 김봉준 씨. 아 그 취소됐어? 그 번복 됐어? 아니 그것도 말이야. 에? 아니 들어봐. 아니 당신네들 아니 세금을 내라고 할 거면 똑바로 말을 하던가. 갑자기 무슨 취소를 하질 않나.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예? 지금 계속 뭘 하라 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라 했다가 취소했다가 그것도 취소하는 것도 샤발 우리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같이 팬코 보고 취소하고 이게 정부야. 이게 아! 저 홍명보 씨 잠시만요. 무명보 씨 그 우선 저 오늘 오랜만에 그 마크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래? 예,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것도 전달해.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더 그것도 전달해요? 내가 뭐 네 메신저야? 아니 나 공무원이야. 알았어 공무원. 공무원님 들어봐. 그 한 번만 더 저기 이런 불법 딱지 붙이면 이거 가만 안 놔도 탄핵시킨다고 내가 정확하게 말해줘. 진짜 나 내 다 애들 다 불러가지고 탄핵시킨다고 내가 정확하게 그 좀 말해줘. 알았죠? 전달해줘. 죄송한데 그 네. 로나님이 탄핵이 되면 이 서버가 없어지는데요? 그래? 아니 이게 아 기존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권을 바꾸면 되지만 여기는 로나가 탄핵이 되면 서버가 없어지잖아요. 맞아? 그럼요. 그럼 당신이 내려오자.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봉주 씨 제가 얘기를 좀 잘해 볼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벌써 실수를 좀 했네. 뭐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저렇게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면 안 된단께롱. 그러니까 내가 그 조치를 할 테니까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유류비가 좀 들고 폭죽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달 조금씩에 알아서 좀 해.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 그 뭐야 야 설설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설설아. 설설이 어딨노?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당연히 좋지. 아니 나는 이렇게 나란이라는 사람들 난 참 좋아해 진짜로. 일로 내려와. 뭐 받는다 봐. 나 아니야 됐어. 네네. 예 일로 와. 네네. 설설아 문 닫아라. 일로 와. 네네. 아니 나란 일 하시는데 참 이게 바쁘셔 정말로. 여기 문이 많아요. 네. 저 아니 그 저기 그 저 상자에다가 저기 모든 템들 다 넣으시고 예. 제가 방금 녹음을 했어요. 이게 나 살다 이제 참 나라에서 이제 그 뒷돈을 달라 그러네. 이거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뿌리면 되는 건가? 어? 예?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내가 녹음을 했는데? 어? 아니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뭐 주류비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지? 어? 아니 김봉준 씨. 이거 나란 일 하다 보면 이것도 관행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아 받는 게 알겠어. 아 주머니 대. 아, 주머니를 대라고요? 응 자. 네. 아, 이게 뭐야? 그거 그래요. 그 제가 그 딱지 같은 거는 잘 얘기해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좀 잘 좀 봐주세요. 기다리세요. 예, 잘 좀 봐주시고. 예, 오케이. 쿨거리 감사합니다. 설사 다 찍어놨냐? 네네 다 찍었습니다. 그 마치 라이크 로나 땅님 오면 나한테 얘기해라. 네네. 얼마 먹지도 않았어. 6달이야. 여러분 이거 클립이랑 쇼츠 10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라이크
가자. 회의하러 가자. 네네, 고마워. 잠시만. 아, 렉이 왜 이리 심하노? 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일 다 보시고 나중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 날개 쓰면 안 돼? 마을에서도 날개를 쓰면 안 돼? 여러분들? 아니 씨발 여기 뭐 멕시코입니까? 예? 아니 뭐야 이거? 대판이 뭐? 아니 씨. 아니 뭐야 이게? 환영합니다. 도회장님. 환영합니다. 무성님 테스트하세요. 앉아라 앉아라 그래. 어 뭔데 이거? 귀한 겁니다. 1%로 나오는 건데 제가 얻었습니다. 곰번지가 뭐야? 이게 뭐야? 오른쪽 클릭해보세요. 꾹! 오른쪽 클릭해보면 하늘 보면서 그거 들고 오른쪽 클릭해보세요. 곰번지를 들고! 곰번지를 아니 그건 낚싯대! 그건 낚싯대! 뭐야 이게? 소리 나는 거! 소리 나는 거! 오호호! 재밌죠? 그 1%로 나오는 거래요. 와! 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희들 부를 때 이제 이걸로 부를게. 오케이. 네. 이걸로 부르면 되겠다. 약간 집중해 호루라기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왜 저래? 회장님. 아, 왜? 축하 공연 하나 해도 될까요? 뭐라고? 축하 공연. 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 야, 그만하자. 축하 공연이. 뭐야? 아, 지금 무대로 와, 무대로 와! 제발. 무대로 와, 무대로 와! 아니, 뭐해! 백댄서야! 백댄서들도 있어? 아니. 다리로!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니들 왜 다 모자를 쓰고 있냐? 이거 뭐냐 이거? 어? 바퀴유랑단입니다. 바퀴유랑단. 아니 이 모자 뭐 하면 나오는 거야 이거? 바퀴벌레. 바퀴벌레한테 얻을 수 있어요. 뭐 여기 바퀴벌레 회사야 여기? 다 모자를 써. 아 이 씨 옆에 이 뭐야 이건 또 이 동물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
아 얘 얘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화려해졌어 얘는? 얘 뭐야 얘는? 돈 좀 썼습니다. 부회장 얘 왜 이래? 얘 왜 뭐 염색약을 발랐어? 얘 왜 이래? 네. 뭐야? 화려하게 좀 왔습니다. 아니 아이짱 너는 왜 저래? 너 뭐야? 다 그렇습니다. 멋지지요, 멋지지요. 아 그래? 어 다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니 안 온 사람 있습니까? 전수찬. 수찬이 아침부터 방송해가지고 좀 피곤해서 자러 갔습니다. 절대도 없네요. 없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아니 그니까 내가 뭐 오늘 회의 제가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10시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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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기서 이제 수찬이가 하는 말이 형님 저 이제 일어났는데 이지라라더니 그게 새벽 3시였지 않습니까? 네. 맞지요. 네.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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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처자로 갔다. 네. 그때부터 저기 예, 말씀하세요. 혹시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 나 아니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0분 안에 전수차 안 깨운다. 아. 부회장이 잘립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10분 안에 전수차 안 됐고 부회장이 잘립니다. 10분 타이머 올려라. 시작. 자,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지금 회의가 지금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다들 희양찬란하고 모자를 좀 벗어주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벗어줘야. 예, 모자를 좀. 그리고 좀 제발 회의할 때는 이렇게 좀 너무 희양찬란하게 이렇게 좀 바꾸면서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신 뭐 저 인디아나 존스세요? 예? 부사장님?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너무 알록달록해서 눈부셔요, 여러분들. 다음 매입 때부터는 이거 좀 제발 무지개 이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네. 저 죄송한데 전수찬 전화번호 아는 사람. 저요? 지금 제가 전화 중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자, 회의를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 지금 약간 몸이 아파가지고 예, 방송을 못했는데 아 제가 없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잘 지냈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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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지냈습니다. 우리 소회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잘 못 지냈다. 아니. 그 제가 일단 뭐 하나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 왜 이게 쿠키가 와 있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장이 만든 쿠키. 이게 이제 아이짱이 그 저희 말고 강만식 그리고 라로시에게만 쿠키를 보내가지고 제가 예, 한마디 보냈습니다. 어? 또. 저한테 안 보내고 봉회장님한테 안 보내고 임아니한테도 안 보냈는데 강만식한테 보내가지고 강만식 쿠키 강만식 이장님 만든 쿠키 무파만 무파다. 아 그래서 억지로 이제 저한테 준 겁니까? 아 억지는 아닌데요. 억지는 아니지요. 아니지 무슨 말인지요. 불타오르니까 안전하게 그냥 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아 근데 뭐 쿠키 아 근데 나는 뭐 쿠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아팠을 때 그 장문의 카톡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장문의 카톡들을 보면서 울었는데 근데 진짜 이 살톡이죠 살톡. 이 정말 이 살톡 보면서 울었는데 진짜 이 살톡 중에서도 정말 이 살톡을 안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아 진짜. 와, 와 어떻게 회장님이 아프신데 카톡 하나 안 하냐. 와. 아이고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전 아 진짜 너무 다 고마웠어요. 자, 다 고개 숙이세요. 고개 숙이세요. 자, 고개 숙이세요. 자, 고개 숙이세요. 자, 자수하면 봐줍니다. 자, 일어나세요. 울고. 자, 일어나세요. 네, 네,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다. 자, 다 세상에. 자,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네, 다 앉으시고. 제가 이 살톡 정말 이 와중에 정말 좀 약간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전 아무라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아무라 괜찮냐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제 셜커 박스에서 신화템 좀 빌려 가도 됩니까? 이렇게. 진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도 아, 아니 저거 진짜 그런 말씀 왜 그런데? 와 이건 좀 심하다. 그래놓고 축하 공연은요. 아이고 와 이건 진짜 너무 슬프다. 정말 정말 지금 어제 회의한다고 했지만 처 자로 간 전수찬도 형님 많이 아픕니까? 와. 그래서 괜찮다 수차다 이러니까 형님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카톡이 오더라고. 와. 와 근데 그 와중에 아무라 난 정말 아무라랑 굉장히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아무라 그 와중에 회장님 정말 아프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신화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와 대박이다. 와. 야. 그래서 내가 이응 이응 하니까 또 정말 죄송한데 하나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 진짜 애무라 이게 맞나? 오 쓰레기다. 오 쓰레기 쓰레기. 근데 나는 그래서 아 투기장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기 신화템 그 뭐야 도전하려고 알파벳 하나 쳐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 아무라 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전 아무라 씨를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을 빛낸 뭐 게이머 탑7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아는 아무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오버워치 오버워치 월드컵 뭐 그거 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 에스카 적혀 있어가지고 와 이러고 있길래 어 내가 아는 에스카야 이랬는데 와 내가 저런 애랑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신화템 하나 뽑아도 되겠습니까? 와 내도주의까지 빌려갔습니다. 그래도 두 개 뽑았습니다. 회장님 4천만 원으로 개 12등. 그럼 박수. 와 나이스. 못 뽑았는데 플레이저 방어고요. 아 진짜? PVP 하려고 나중에 그 투기장 때. 오 회사를 위한 일입니다 회장님. 야 좋아 회사 알았어 알았어. 걱정도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그니까 회사를 위한 건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 그럼 회사를 위한 거니까 가져올 수 있도록 오케이 이거 다 끝나고 네? 자 닥치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없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아 투기장 때 우승 또 우리 또 무라가 했더라고. 박수. 예.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개인전이었는데 2등 로시도 2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봤습니다. 예, 제가 봤는데 제가 발가락이 빠딱 섰어요. 네, 제가 로사가 저 김성태 잡을 때 제가 발가락이 빠딱
섰다. 아,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빠딱 서버렸다. 그리고 제가 전수찬도 처지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그 새끼는 뭐 하는 새끼입니까? 전수찬 씨, 돌아 같이 왔습니다. 예? 정숙창 씨 지금 오케이. 아이고. 정숙창 씨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바람 캐리했는데. 자 그리고 칼바람 오성한테 이겼더라고요. 예. 역시 가발해. 야 그리고 그러면 칼바람 저희 결승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결승 누구랑 합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상대가 그 다음에 저기 요리대 로사 예! 우리가 우승했고 예 맞습니다. 야 미쳤다 미쳤죠. 잘해 잘해. 아니 내가 없는 동안 이게 다 정말 잘했네. 어? 야 야무지다 야무져. 그래서 상금은 상금 500만 러나 여기 가져왔습니다. 역시 당연히 회사 공금으로 써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로사는 내가 특급 칭찬 준다. 특급 칭찬이다. 특급 칭찬. 바로 이 맛이야. 자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저기 여러분들 그 오성한테 그 5,000만 원 그 다 갚았습니까? 예 네. 아 아싸 다 갚았나요? 네. 오, 그럼 저희 이제 빚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이제 다 벌어드리는 거는 다 이제 그 회사 이제 그만 웃어라 이씨 빠기쁘까 진짜 이씨 그럼 이제 그 이제부터는 이제 다 우리 돈이네요. 마찌마찌 팬인데 좋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돈도 다 우리 거고 이러니까 이제 빚도 없고 좋네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상금 저기 그 칼바람 상금은 우승하면 준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설치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받은 거 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그 세금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이 뭐 있다고 하던데? 아 세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얘기를 제가 그 회장님 아프신 대신에 아프셔서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 마라탕 당하셔서 다시 번복하셔서 없던 일로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는 일인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세금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전달 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여부성 사건 때문에 회장님께 벌금 250만 원 그 안 내기로 했고 그 만약에 내라고 하면 제가 정부를 부실 겁니다. 다들 미쳤다. 그럼 무정부가 되는 건데 이게 그렇죠. 능력 전쟁 포고 능력 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전쟁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TNT 하나씩 준비하시고 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다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면. 제가 이게 사내 연애는 좀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울고 있다 누가 아이고 누굴까 아이고 아이고 지금 잠 많이 자는 사람 아닌가 잠 많이 자는 사람 아니 잠 껴라 네 너는 일단 차였고 됐고 아니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혼생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날조고요. 그 둘이서 8시간 동안 막 같이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도 가기로 했습니다. 와 자랑이냐 없는 사람 슬퍼서 죽겠다. 받았습니다. 전화 회장님한테 미디어로 받았습니다. 동거는 제가 정말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동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아니요, 동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동거입니다. 예. 동거 하지 마십시오. 네, 동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옥규. 예. 야, 이 소새끼야. 아, 예. 부회장님 어쩌. 야, 이 물소새끼야. 아니야. 요즘은 껴민 척. 아니, 너 내가 밖에 나가서 사기라 내가 해라 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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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 회장님. 아니 근데 왜 또 여기 안에 와가지고 또 지랄해, 밍차. 어? 봉 회장님. 왜 뭔데? 둘이 사랑합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밍차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봉 회장님. 아니 제발 아, 저거. 아, 밍차가 저한테 너무 대시해요. 그것도 힘들어요. 아,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내가 다 봐슈. 아니 민차야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불쌍해 보여서 그냥 버스를 사주고 불쌍해 보여서 돈을 줬을 뿐인데 갑자기 존버단이 생겼습니다. 저게 바로 퐁퐁입니다. 퐁퐁. 아, 나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민차 민사한테 당한 거네요. 그러면 방세를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팔고 그랬는데가지고 난 진짜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불쌍해서 그런 거였어? 억울합니다. 저거는 다 저 물소 저 사람의 그 다리 뻗기입니다. 야야야! 저 회의 중에 저 뭐야 저 테이블 위에 저거 좀 치아라 저거 좀. 장식입니다 장식. 어? 회의 중에 지금 이게 지금 회의 중에 뭐 이게 언제 올라왔어? 날다란쥐가 기어다니냐? 지 새끼가 기어다녀. 어? 신성 아이장에. 어. 민차야. 귀여워. 어. 민차야 나만 진심이었어? 아니. 어떻게 나 연병을 떠올리고 있다. 지랄. 막아서 지랄해라. 지랄 아주. 연병이라고 앉아있다. 연병이라고 앉아있다. 진짜. 어? 아니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안 온 지 이제 그 일주일이 넘었었는데 저 업무 보고를 좀 이제 좀 들어야 되는데 동물원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예, 동물원은 문화 스트레스 호수 만들고 이제 전부 하는데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진행은 동물을 잡는 것만 이제 되고 있습니다. 동물원 잡고 있고 그다음에 예. 저기 그 누구야? 문화 스트레스는 예, 문화 스트레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 스트레스는 99% 정도 완공됐다고 와! 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는 회장님 선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 성조각 이제 그 도면 타워를 다 하시면은 좀 무창이 날 것 같아서 위에 정말 쉬운 5층 정도만 빼고 다 지워놨고 회장님 선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5층 정도 빼고 99% 정도 됐고요. 낚시터랑 호수랑 이렇게 만들어놨고 뒤에 그 후원순위 3등까지 동상도 저희 애들이 다 세워놔서 그 1등 한남 형님께 물어보니까 뭐 땡땡이 검으로 하면은 괜찮겠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셔서 이름까지 지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가서 직접 보시고 이제 그 밑으로 가는 낚시터 엘리베이터를 어디로 만들지 그거 정하는 거랑 이제 완공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하다. 아이, 야무져. 역시 부회장이. 어? 부회장이 야무지다고 애가 진짜로. 어? 와. 아니, 99%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와, 이거 끝나고 가보도록 할게. 근데 좀 약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게 일을 시키면 똑바르게 하는 이제 사원이 그 임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 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없는 이제 임원이 있고 그래요. 전수찬 얘긴가요? 아니요 전수찬 얘기는 아니고 이게 보니까 계속 그냥 바퀴벌레만 쳐잡으러 다니는 년이 있더라고. 아, 그냥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해야지 이제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저기 그 모텔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니? 네, 모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너 목소리 왜 그러냐?
순이가 술 먹고 빠져서 애기 순이창이 어찌야? 빠지신다. 정적이 아니, 아니, 너 또 술 처먹었어? 아니 얘는 씨야 뭐 맨날 술을 먹고 있냐? 얘 또라이 아니냐 얘? 금주령 녀석 일주일 동안 술 안 먹고 어제 마셨지야. 아니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는 거야 얘 진짜로? 어? 예수 팬이야 나는 좋아. 와 진짜. 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모텔 어떻게 됐는데 어쨌든 됐는데 모텔. 1층 2층 완성이 되었고 3층은 방 하나만 꾸미면 되고 4층 5층. 알았다 알았다 앉아 알았다. 아 씨 진짜. 진짜 쟤는 진짜. 와 진짜 뭐라는 진짜로. 중요하다. 저기 아무라 씨. 네. 아니 그 보니까 요즘 좀 약간. 바퀴벌레를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바퀴벌레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바퀴벌레가 돈이 됩니다 회장님. 왜요? 아니 그나 아니 바퀴벌레가 돈이 됩니다 회장님. 바퀴벌레 판이 미쳤나? 와 레전드 바퀴벌레다. 그거 팔아요? 그거 팔고 있어요? 이거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아, 진짜로? 회장님 선물입니다. 어, 뭐야? 와~ 아, 뭐야? 아, 당신 뭡니까? 어, 뭐야? 응? 아, 회의 끝나면 아니? 말씀드릴게요. 회의 하세요. 아, 예, 예, 예. 아니, 아니, 뭐 이런 걸 선물로 주고 있어. 뭐 어? 써보세요. 와, 잘 어울린다! 진짜 또라이 같네. 아니, 아니 뭐 이거 뭐 카르텔 같네. 이렇게 회의하니까. 아니 카르텔 같네. 어? 그니까. 아니 저기 그 뭐야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그리고 저 그거 봤습니다. 전수찬이랑 이만이랑 싸우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뭘 느낀지 아십니까? 진짜 똑같은 새끼들끼리 싸운다. 그게 진짜. 어. 진짜 똑같은 새끼들끼리 싸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그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툭툭 치다가 이제 어 툭툭 치다가 이렇게 장난을 그 툭툭 치다가 이제 찐텐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 씨발 새끼 돌았냐 막 이런 막 그런 느낌으로 알죠 어떤 느낌인지 맞지 어 맞지만 팬인데 고맙네 어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토악질 나와가지고 아 근데 진짜 꼴배기가 싫더라. 근데 둘이 보니까 어라? 나이가 30살이네? 한 명은? 와 진짜 토악질이 나와가지고 아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아 이만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잘 풀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나기 때문에. 아니 난 당신이 누나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예? 네? 난 당신이 그때 누나인지 처음 알았다고요. 와. 찬이가 저의 내면에 악마를 꺼내 들어. 아, 난 진짜 근데 난 진짜 그 난 당신 둘이 보면서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당신 둘은 청학동을 보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좋다. 예. 네. 청학동을 좋다. 보내야겠다. 이거는 어. 좋다. 왜요? 예? 잘 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둘은 청학동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들 앉으시고 일요일 날 모나스트리트 왕공식 할 겁니다. 예. 네. 와! 일요일 날 왕공식 할 거고 그 인간 사람들 우리 집에서 집 그 다 모여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와우! 어 인간 사람들은 어 일요일 날 우리 집에서 다 모여서 할 거고 일요일 날 그 인간 사람들 스케줄 안 되는 사람 없죠? 가능한다. 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술은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술을 먹게 되면 또 옥규 씨가 또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맞지 맞지. 인간들 안 건드려. 아니야. 어. 그
그때는 술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날 제가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로. 진짜 정말 맛있는 거, 말도 안 되게 맛있는 거. 밖에서 고기 구워서 집으로 이렇게 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 와! 어때? 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다난향이 해주는 특급 잡채 갑니다, 여러분들. 아니, 아니, 아니. 미쳤다, 미쳤어! 와, 끝나기다! 맛있어? 한 사람만 눈물 흘린다. 다난향이 만들어주는 특급 잡채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일요일날, 완공식 저희 집에서 이제 진행할 거고, 그 다음 완공식 하면서, 이제 밥까지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비 여있나? 네, 있습니다. 우비도 온나?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까, 다들? 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방송 다 끄고 나서 이제 뭐 그 저기 애들도 같이 뭐 비방으로 이렇게 회식하고 이러면 근데 난 그렇게까지 딥하게 하기 싫어. 왜냐하면 또 알죠 여러분들 뭐 숨니 얼굴 어떻투노 뭐 제니 얼굴 어떻투노 맞지 진짜 하드나 막 뭐 어떻투노 진짜로 뭐 정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만 만납시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좀 보상을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좋은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마크 안에서 이제 부회장님이 이제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봉쪽 오락관이라고 그 부회장님이 이제 오락실 같은 거 이제 굉장히 잘해요. 그 뭐 퀴즈 되고 막 이런 거 그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팀 나눠서 그거 합시다. 그거 재밌을 것 같아. 여기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한 8일이나 8일 정도 어떻습니까? 8일, 9일, 10일 정도? 뭐 그런 식으로 뭐 다음 주에 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유회를 갑시다. 야유회를 아시겠죠? 야유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완공식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딱 합시다잉. 예. 그리고 뭐 또 이제 그 없는 동안 뭐 건의할거나 아니면은 뭐 말할 거 있으면 한 사람씩 얘기해 봅시다. 예. 아 맞다! 다들 베이비 됐다면서 축하합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아 베이비 축하합니다. 야 이게 다 베이비가 됐네. 그러니까 싹 다 전원 다 베이비야? 네! 네! 와! 베이비가 맞지요. 와. 베이비 덕분이지요. 그건 아니고 그건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야 대박이네. 다 베비가 됐어? 와. 근데 전달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뭔데 말해라. 저 하티하티가 그 봉 회장님 아프실 때 그 힘내라고 그 봉준 그 보트를 따로 찍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하티가 설명을 해라. 아, 혹시 매베 저희 로나 서버에서 태극기를 보셨나요? 여기 있다. 네, 태극기처럼 봉준님의 그 캐릭터 일러스트를 도트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미니베베다가? 네. 오, 와. 봉준님의 그 위대한 자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찍고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 더 와? 아니 거 와. 저 근데 미니맵 켰는데 렉이 걸려서 지금 마인크래프트가 꺼지기 직전. 제접해라. 웃는 거 아니지? 제접해라. 제접해라. 제접하고 아니 뭐 제접해라. 또 뭐 얘기할 거나 뭐 그런 거 있나? 아, 결혼식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쥐돌이랑 그리고 오와 이만이. 니 아직도 안 헤어졌나, 니는? 아, 아니, 물어보는 거야.
저희는 이기입니다. 왜? 아, 왜? 왜? 갑자기 위기? 왜 갑자기 위기야? 저는 오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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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아. 시간대가 달라서. 결혼 전에 많이 싸운다. 누가 그랬어 방금? 아니 누나는 진짜로 그 말 하니까 진짜 같아 누나. 아니 누나가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아니 누나가 그런 말 하면 진짜 같아. 어? 아니 그렇다고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누나 일요일 날 와. 네. 어. 자 그리고 저 뭐야 결혼식을 언제 하냐? 아 결혼식 언제 하면 좋겠노. 다음 주에 하지 뭐. 어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 그때 하면 되고. 그럼 문화스트리스에서 딱 하면 되겠네. 어 이거 회의 끝나고 네, 문화스트리스 딱 구경 가면 아 장관이겠네. 어 맞습니다. 좋네. 맞습니다. 그럼 쭉 한번 둘러보시고 전망대를 어느 쪽에 설치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다가 전망대도 설치하겠습니다. 근데 전체 너무 커서 청크 때문에 다 안 보여가지고 어 양쪽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 보시고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와 많이 와. 그 동물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생각보다 동물이 많이 들어와서 동물원 부지를 좀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들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회의하나? 회의하는데 또 회의를 하나? 네. 회의 중에 회의. 회의 중에 또 회의를 해야 되네. 예,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저 문화 스트리스 갔다가 동물원까지 가야 되네? 네. 어, 오케이 알았다. 회장님. 어, 말해라. 저희 집도 완공되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그럼 오늘 가시죠. 알겠어. 그럼 오늘 이제 그 이 끝나고 나서의 이제 행보는 문화 스트리트 갔다가 동물원 갔다가 옥규지 갔다가 이렇게 옥규지 집들이 3차 집들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예. 아니 농장은 여러분들 그 새끼 쳐잡고 있어. 아 근데 살다 아 근데 난 그 새끼 나 어이가 없는 게 난 와 노쇼 하는 새끼는 처음 보네 난 진짜로. 아 난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아 맞다 도트도 봐야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뭐 또 뭐 궁금한 거 있나? 아니 회장님. 아 그래 아무라야. 아니 도대체 직급은 언제 올려줍니까 근데? 아니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라야. 아무라야. 예? 아무라. 근데 이번에 네가 어떻게 보면 우승하고 이런 거 딱 봤을 때 그리고 뭔가 좀 약간 또 마크에 대한 이런 진심 이런 것도 봤을 때 난 너의 그 진정성을 봤어. 어 진짜로 나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수찬이랑 너랑 이게 좀 약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 어? 옳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옳소! 맞지 맞지! 좋다. 오케이 그러면 다 고개 숙여봐. 다 고개 숙여. 다 싹 다 고개 숙여. 싹 다. 자. 전수찬 아무라 둘 중에 아무라가 부사장이 돼야 된다. 고개 드세요. 담결이 고개 들어라. 난 전수찬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 아니. 예? 왜요? 예? 아니 왜요? 메이요? 아니 이건 아니죠. 메이요? 맞지? 메이요? 아니 왜요? 메이요? 자 그러면 전수찬이 부사장이 돼야 된다. 고개 드세요. 다 전원입니까? 네 그렇지요. 메이요? 부사장이지. 메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수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라 씨.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라 씨. 아니 아무라 씨 내려가세요. 아니 아무라 씨 내려.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내려가세요. 뭐 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톡 한 번만 보내지. 네 치겠어요. 예? 아니 일단 우리 남자 새끼들이 너무 이제 직급에 너무 그걸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좀 봅시다. 여러분들 좀 네, 실제로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좀 성격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예, 아무라 저도 아무라 씨 실제로 처음 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현피죠, 현피. 예. 실제로 한번 봐야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약간 뭐 시청자분들도 조금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그 아플 동안 몰랐는데 제가 한번 빡친 적이 있어요. 단톡에서 한번 개빡쳤었는데 그 저는 이 마카를 왜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스타대학 할 때 너무 스타대학 너무 좋고 그렇지만 제가 뭐 우리 뭐 이제 크루 나간다 아니면은 뭐 스타를 접겠다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 다른 데를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뭐 스트레스 좀 받은 게 너무 컸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거는 좋은 게 나가든 접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맞잖아. 그냥 뭐 다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서 내가 마크를 좋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하려는 이 운영자분들이 좀 있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너희가 그 커머스를 했을 때 그 섭외가 왔었는데 섭외가 왔었는데 개인으로 다 왔었는데 다 알고 보니까는 다 무파였다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왔는데 다 까고 보니까 무파였다 이 말이지. 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송에서 미리 말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 이거는 채군 불러봐. 너? 그 밑에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채군 불러. 우람 씨. 올라오시지요. 올라오시지요. 쿤님, 쿤, 채군님. 오빠. 귀가 안 좋으셔. 가까이 가야 돼.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어디 계십니까? 바로 밑에 있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 하...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나 여기 있습니다. 아니 위에서 내려. 어서 오시지요. 안녕하세요. 왜 여기 갑자기 이러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채군님? 네 나 여기 어머.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 뭐야 그 아프리카에서 그 예, 예.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그 뭡니까? 뭐 말하시는 거죠? 아니 뭐냐고요? 무슨 라이브 커머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하냐고 뒤지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 제가 직원이야 나한테 치다. 제가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 그렇게 일하시면 아프리카랑 라이브 커머스 다시는 안 합니다. 나가세요. 나가! 나가라고! 아니 내가 뭘 내가 아니 나 나가라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저기 근데 우선 제가 이게 회의 중인 것 같아서 껴들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뭐 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제가 오늘부터 그 공무원이라서 예. 제가 부터 김봉주 씨랑 그 김봉주 씨 그 여기 무파 그 조직원분들 잘 들으세요. 네. 예.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공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좀 있어서 아, 계속 말씀하세요. 예, 계속 말씀. 예, 공무집행을 예.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 첫 번째. 예, 예. 혹시 김봉주 씨. 예, 말씀하세요. 뭐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를 폭파시키겠다. 무정부 상태로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왜요?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진심입니다. 예, 뭐 지금 폭파 TNT 들고 다 갈까요? 뭐 어떡할까요? 자, 폭탄 발언. 아니면 뭐 지금 할까요? 예. 지금 여기서 아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기요, 선생님,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공무집행 중이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예예예예. 예, 예. 이게 로나 월드라는 나라 현행법상 네. 그런 그 내동 내란 선동죄 이런 것들은 바로 징역행입니다. 예, 가 잡아가세요. 저 잡아가세요. 김봉주 씨. 예, 뭐요? 김봉주 씨, 예.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뭘 봐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봐줄 수 있는데요? 정당한 저희가 법치 국가에서 법대로 한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예. 본인 멋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멋대로 벌금을 예. 내긴 내니까 저도 이제 협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벌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 예. 저희가 충분히 정상 창잡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본인도 어느 정도 좀 낼 건 내고. 아니 그 아니 아니 잠시만 아니 지금 예. 마라땅님 오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마라땅 이거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건 로라 땅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왜 마라 땅이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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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제신한테 조봉준이라고 하면 좋아. 아니 조봉준이 있는데 창준이 형 창준이 아니 그 대놓고 마라 땅이라고 뭐 우리 뭐 대표님이 뭐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 여기가 뭐 북한도 아니고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못 부릅니까? 예? 아 그러면 제가 그 김봉주 씨 앞으로 그 조봉준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 아니, 부르세요. 아니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당신 아니 그 당신 예. 마이크 누가 뭐 찢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마이크가 아니 그러니까 왜 그 당신 마이크 누가 찢은 겁니까? 귀가 있죠. 그러니까 귀가 지금 찢길 것 같거든요 지금. 예? 돈 내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문방구에서 지금 1,000원짜리 지금 마이크 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아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설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설정 다 바꾸시고 오세요 둘 다 아시겠죠? 아니 잡음 제거 사용 중입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예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자, 마이크 중폭 좀 내려드릴게요. 어 이제 됐다 이제 됐나? 어 이제 됐다. 아, 이제 됐죠. 설정 문제입니다. 설정 문제. 예예 예. 예, 예. 아 그래야 김봉준 씨가 뭐 어떻게 부르든 하든 그 문화 그룹에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이름이 어디입니까? 이거 국가 이름이 어디예요? 국가가 아니라 저희 컴퍼니 한국 사람 맞죠? 저희 컴퍼니입니다. 컴퍼니. 그러니까 예. 당신이 컴퍼니가 속해져 있는 이 서버 이름이 뭐냐고요? 로나 서버입니다. 로나 서버. 네. 네, 로나 서버에서 지금 이름 달고 활동하고 있으면 이 국가의 그 법이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 로나 월드에 있는 법대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지 김봉주 씨 저희가 협박하거나 어떻게 김봉주 씨를 저희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선 아시겠어요? 아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일단 예, 잡음 예. 제거 그 클릭을 하시고 마이크를 좀 일단 고치시고 계시고 지금 기가 아파서 당신 대가리를 지금 쳐버리고 싶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예예예 이제 좀 괜찮나요? 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저에게 지금 마라탕님께서 저희 벌금을 내셨는데 연보성을 빗대어서 욕을 해서 벌금 250만 원을 내게 했다. 그럼 연보성은 뭔지입니까? 아니 내가 그냥 마치 연보성 같아 마치 라이 로아 땅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벌금을 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뭐 연보성이 왜요? 아 연보성이 왜요? 연보성이 어때서? 연보성 아니 연보성은 아니 연보성은 마크 하기도 싫어하는데 그 마크 얘기만 하면 니은 올라오고 명반 뽑는데 연보성이 왜요? 아 점점 연보 노노 올린다. 아 점점 귀엽다. 연보 노노 선생님. 네. 연보성 씨는 저희 로나월드에서는 타비제이잖아요. 이 현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세상 사람을 끄집어 와가지고 하는 건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근데 제가 드릴 예. 말씀 있습니다. 그 연보성 때문이 아니라 예. 구글의 연보성 사진을 치고 얼굴을 보고 벌금을 먹였습니다, 로나님이. 아... 아... 와. 여러분들 사람 사별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제 말. 들리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연보성 그러니까 지금 연보성 얼굴 보고 지금 벌금을 부과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제가 예. 지금 예.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반대로 저희에게 좀 돈을 주셔야겠어요. 안 되겠네요. 저희가 돈을 받을게요. 예. 이거 외모 차별을 하시네. 예. 하나 예? 아니 외모 차별을 하시네. 어? 인격 모독이다. 외모 차별이 아니고요. 네. 차별된 외모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다들 그 마크 하시면 행복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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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안에서 다들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너무나 행복하시죠? 예. 네. 아니요.
이 행복한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지랄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아니 돈 내놔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아니 벌금 말고 돈 내놔라고. 아니면 가라고. 여기 무슨 저희가 3권 분립이 돼 있어. 돈 내놔라고. 3권 분립. 돈 내놔라고. 아니 그리고 뭐 라이브 커머스 뭐냐고 그거 진짜. 아니 지금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어? 제 사과도 받았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공지도 올렸고 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재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 본인이 나서가지고 제가 본인한테 이상한 라이브 커머스 소개시켜줬습니까? 아니 당신 IM답에 제가 뭐 해드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 말고 그 라이브 커머스 말고 그 라이브 커머스 말고 아니 그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나 내 거 밀키스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우리 말을 들어왔어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다가 오늘 들어왔는데 심지어 동물 모드 때문에 업데이트를 못해서 2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예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고 김봉준 씨. 예. 그 이번에 투기장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더만요. 그 250만 로나 이번에 저희 납세해 주시면 저희 로나월드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250만 원 내라 이 말이죠. 250만 로나 내시고 저희가 좋은 곳에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위한 또 그런 곳에 쓰겠습니다. 예? TNT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TNT 바로 누구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 250만 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내겠습니다. 오케이.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알겠습니다. 250만 원 어쩔 수 없네요.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면 되죠? 예. 아, 그거는 사실 제가 오늘 저도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 로나 땅이 언제 내면 됩니까? 언제 내면 됩니까? 아, 네. 어, 네. 봉준님 아프신 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로나 땅님. 아유, 다행입니다. 네. 예,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250만 원 언제 내면 됩니까, 로나 땅님? 네, 어, 원래 일주일 기간인데, 네. 공주님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일주일 안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성이 형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서 보성이 형이 실제 고소해서, 예, 실제 돈 250만 원을 제가 일주일 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로나 땅님? 네. 제가 보성이 형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 아니요 제가 드렸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성이 형한테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해서 예 실제로 얘기를 해서 실제 돈 250만 예 말씀하세요. 예. 씨 이거는 예, 예. 원수에 대한 협박죄입니다. 협박이 아니요. 아니요 그 저는 예. 실제 고소를 하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현실은 현실에서 끝나죠. 왜 가상으로 끌고 가? 이 유니버스 꼬이면 안 돼요. 아니 유니버스 꼬이는 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예. 얼굴을 보고 갑자기 이것을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물러가시고 저희는 아, 이 협상이 예. 안 되니까 예, 다음 협상 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봉준 씨, 예. 뭐 얼마까지 내실 생각이 있으신데요? 단 1원도 못 내니까 여기 자리에서 썩 꺼져. 어찌래?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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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 진짜 형 얼굴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250만 원 푸는 거 아니잖아. 아, 알겠어. 알겠어. 어? 알겠습니다. 250만 원 내겠습니다. 예, 250만 원. 아, 예. 온 김에 이거 드리고 가겠습니다. 야, 어떤 겁니까? 이게 이번에 인턴 네. 드래프트. 어. 대신에. 네. 인턴 이번에 OT가 끝났는데요. 예. 인턴을 그 채용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까지 쓰여 있는 책자입니다. 인턴에 대한 특징, 인턴을 면접했을 때 나온 특이 사항까지 쓰여 있는 책자입니다. 네, 인턴이 이번 OT 때 획득한 금액이 쓰여 있는데요. 인턴을 채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쓰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채용하게 되면 이제 회사로 받을 수 있는 그거. 네네네 최종 금액이 쓰여 있습니다. 어 좋네. 생활 기록부 같은 거네. 이야. 네. 어 근데 시조세는 없네요. 시조세님은 이번 예. OT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각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각하께서 지금 네. 김봉준 씨한테 지금 처음으로 이 책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가에서 나온 이번에 특별 에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알았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좀 참작해달라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 뭐 지금 실장은 안녕하시죠? 부대통령인 거예요 지금? 여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여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돈 뺏는 사람 같죠? 왜 이렇게? 예? 깡패지 봉준아 형이 무릎 꿇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 일오십만 내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나 물 좀 줘라 어 아 순실아 고생이 많다 아유 저 둘 다 저 그 늙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존나 느리게 나가는 거 봐봐 야 50만원도 추가해라 어? 안되겠다 진짜로 아 진짜 이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얘들아 예 250만원 예. 단 1도 안 줄기다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 야 이게 그렇습니다 회장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쳤다 공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진 않으셔 나는 돈을 오히려 더 받을 기다 만약에 채굴 나는 만약에 채굴 마이크가 안 찢어지고 계속 잘 됐으면 돈을 더 받았을 긴데 어 됐다 소금 뿌리라 절대 안 줄게 나 알았나 어 예 소금 뿌리라 알겠습니다 소금 뿌려 어 야 숨니야 소금 뿌려라 네 죽었다 소금 뿌려 아, 야, 진짜 떨어져. 와, 와, 추락사했네, 와. 와, 추락사했어. 소금뿌리. 아, 저새, 최우람 저새 높은 곳에서 떨어져. 진짜. 아니, 뭐 또, 그, 뭐야. 어, 얘기할 거 없죠? 있습니까? 네. 얘기할 거 없죠, 이제? 잠시만. 갈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요? 혹시 그, 오늘 그, 동물. 동물원 저거 언제부터 이제 부지짓고 할고 언제까지 이제 동물 수집하면 될지 대충 기간을 정하는 게 그래서 그 2차 동물원 간다고 했는데? 집중을 안 하네 나무를 가야겠네 나무를 그냥 못하리네 등신을 가야겠다 누가 있지? 아니 제니 추정 왜 자꾸 아까부터 날 때리는 거야 아 나 제니 일로 와봐라 미치겠네 진짜 있잖아. 제리야. 제리처럼 봐. 네? 제리야. 뭐야? 아야. 뭐야? 얘는 뭐 왕초야? 이거 뭐야 이건? 람머스입니다. 람머스. 근데 씨 뭐야 이거? 실내 왕비 람머스입니다. 아니 아니 근데 저 두 명은 챙겨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둘이서 나 템 좀 챙겨줘 이러니까 잡혀 찍어 이렇게 안 해 둘이서. 그냥 저 둘이 결혼하면 안 되냐 그냥? 어? 그냥 저 둘이 결혼하면 좋겠는데 그냥?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냥? 잘 어울린다 해요 제리야 네 이 예전부터 와 이렇게 꽁시렁꽁시렁 들리면서 아까 그 우리가 그 동물원 간다고 했는데 왜 집중을 안 하는 거지? 어? 어 아니요 그 얘기 들었는데 혹시 기간 기간도 정한다 했다 애가! 맞다 어? 앉아라 아! 자, 또 뭐 말할 거 있나? 없나? 자, 그러면은 일단 어 저기 가봅시다. 자, 문화 스트리스로 떠나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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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먹어. 아, 기계를 잘못 패스. 야, 나 먹을 거 좀 줘라. 먹을 거. 아. 안녕히 가겠습니다. 야, 다 모자랍니다. 야, 다 앉아라. 야, 다시. 야, 다시 다 앉아라. 다시 다 앉아라. 모자랍니다. 바퀴 모자 팔아요. 야, 싹 다 다시 앉아라. 다시. 바퀴 모자 싸게 들어. 아, 씨발 모자 장수 이 개새끼 일로 와. 너 일로 와. 야! 아, 모자 씨. 뒤질래 너 진짜? 모자 여기서 팔지 마. 뒤진다 진짜. 네. 어? 그 돌려주실 수 있나요, 제 모자? 아니, 꺼져. 아니, 모자 뒤진다 진짜. 나 말했다. 모자 팔지 마. 네 가자 다 앉아 아니 저 모자란 놈 씨 아니 저 계속 모자 씨 모자 이거 왜 씨 자 모자 팔지 마라 알았나? 어?
나도 사고 예쁘다. 모자 팔지 마. 꺼져 이 새끼야. 돌려주세요 제 거. 꺼져 내 거야. 모자 팔지 마. 모자 팔지 마. 어? 아, 모자란 새끼. 자, 그 뭐고? 모자. 저 우비. 네. 아니 씨발 좀. 좀 동물들 좀 채워라 회의장에 좀. 아니 테이블에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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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씨 깜짝이야 미친다. 애기다 애기. 우와. 아니 아무라야. 아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아니 이 새끼 아, 바퀴벌레 좀 그만 좀 데리고 와 좀 제발. 아이 새끼 바퀴벌레를 아 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야 진짜. 아니 바퀴벌레를 바퀴벌레 좀 그만 데리고 다녀. 어떻게 바퀴벌레다. 아 나 아이 죽여버려. 바나차 바퀴벌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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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짜증나게 안 무빙 무빙 노래 계속 춤추는 아이들을 죽었다. 뭐야 누가 죽었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죽으면 아예 까먹는데. 개 징그럽게 생겼어. 앉아. 풀렸다. 앉으라고. 바퀴벌레 좀 앉으라고. 씨. 바퀴벌레. 왜? 아니 저기 그 우비 저기 그 뭐야 로나청 나왔다며.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와 와 나왔노.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냥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아, 말 같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맞아? 지금 네, 저는 지금 노예 생활로 만족합니다. 아 그래? 네네. 아 뭔 일이 있었어? 아 그래? 네네. 근데 우비님이 저희 오우형의 동갑회 때 300만원도 같이 내셨습니다. 아 이거 무파 사람이네. 무파 사람. 아, 완전 무파 사람 아니야. 노예도 당연히 내야지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회의는 계속 참여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왕국식도 와. 무파 사람이네. 무파 사람.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알았나? 네. 야! 문화 스위스로 가자, 얘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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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야, 그 먹을 거 좀 줘라. 저 드렸어요. 지금 있으십니다. 손에. 어, 있네. 네.